은평구 불광동입니다. 아, 좋아요. 아, 불광동 좋아요. 뜨거워요. 북한산을 볼 수 있는 동네예요. 와, 뷰가. 그다음에 편의점 도보 5분. 편의점 봐, 와. 향림 근린공원이 도보 5분이네. 공원. 와, 공원. 연신역이 도보 10분에. 그리고 예비 아내 직장까지는 대중교통으로 약 40분. 그리고 예비 남편 직장까지는 약 50분입니다. 자, 50분. 아, 요거는 인정합니다. 위치는 인정. 자, 그래서 우리가 볼 집 바로 이 집입니다. 우와!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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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집은 이제 막 준공된 따끈따끈한 신축 건물이고요. 신축이에요? 신축이요? 총 14세대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네.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아, 네. 북한산이 보인다고? 와, 와, 완전 깔끔해. 진짜 자. 신축이다. 지윤 씨 놀랬어. 너무 깔끔해. 눈을 좀 가려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눈을 가리세요. 자, 홈즈에서 눈을 감는다는 건 뭐냐? 하나, 아, 기대된다. 둘, 셋, 오른쪽. 우와, 산이 바로 있어. 우와. 어? 산이 있다고? It's beautiful life. 지금 가운데가 깎였어. 그래. 아, 이거 좀 아쉬운데요. 이 북한산뷰가 이 거실에서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는 온통 이 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북한산을. 지금 여기가 거실인데 어때요? 지금 이 전체적인 분위기. 이 무드 있죠? 네. 톤 무드. 이 톤 앤 톤. 진짜 따뜻한 느낌이에요. 이 벽도 그렇고 네. 바닥도 그렇고 천장도 그렇고 색이 좀 잘 어울리는? 그리고 지금 이 시스템 에어컨은 일단 기본 옵션이고요. 네. 이 커튼도 기본 옵션입니다. 저쪽 안쪽에 공간이 또 하나 마련되어 있거든요. 어? 어 뭐야? 또 있다고요? 자, 저길 봐주시기 바랍니다. 와, 미쳤다. 와, 여기가 더 잘 보이네. 여기가 훨씬 대박이지. 자, 아까 뭐 A 했던. 와. 등산객이 보이면 등산객도 우리 집이 보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진짜 뷰 인정. 뷰가 아, 뷰 인정. 아, 여기가 좋다. 아, 이거는 뭐. 아... 이 북한산 뷰를 즐길 수 있는 아늑한 이 집. 북한산 쇼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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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너무 잘 지었다. 자기야. 그러니까 찬코디님은 이거를 이제 찍어주는 역할을 하신 거죠, 계속? 네, 계속. 하이 큐! 아, 큐! 아, 카트 넘기고. 자기야, 뷰 참 예쁘다. 진짜 좋다. 근데 이 아름다운 뷰보다 너의 외모가 더 아름다운데? 뽀뽀 할까? 양치 안 했어. 짠. 되게... 앞으로 양치를 1년에 한 더번 하나 봐. 설날 때만 합니다. 동네 사람들! 정말 사랑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하늘아! 덤벼라! 우린 아직 젊으니까. 하늘아 왜 덤벼야 돼요? 텀박스. 어? 약간 위에 위가 하나 더 있는 공간이 또 있는데요? 들어오면서 아까 계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계단이 있었어요. 야~ 그래서 여기는 신고 좀 높아. 와, 그러네. 그러네. 답답하지 않네. 우와. 보여줘, 카메라. 3,811m. 3,811m. 뭐야? 신고 봐, 신고 봐. 에베레스트가 아니거든요. 미안합니다. 3보다 3보다 높습니다. 와, 너무 높아. 너무 높죠.
그리고 여기에 수납 있고요. 넓다 넓어. 요 의료 관리기 기본 옵션입니다. 저는 이렇게 네. 원룸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가벽이 있어가지고 네. 분리감을 좀 주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공간감을 딱 나눠주잖아요. 네. 그게 좋아요. 이 공간 분리가.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침실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아담합니다. 전자레인지. 와. 인덕션도 작아 보이지만 있을 건 다 있어요. 충분하죠, 사실. 충분하죠. 중앙에서 사는 집이면. 자, 냉장고도 있네? 밀트인 냉장고도 있습니다. 기본 옵션이에요. 좀 작아 보였는데 있을 거 다 있네, 진짜. 뒤를 돌아보는데 뭐가 있어요? 북한산이 중요해요. 진짜 좋다. 와. 여긴 또 사시사철 또 다른 그림이 계속 펼쳐지잖아요. 사시사철. 사시사철이요? 오늘 뭐 좋은 말 많이 나옵니다. 자, 이 공간. 화장실. 문이 색깔이 다르네요. 짠. 짠. 오! 오! 이거 뭐야? 뭐야, 화장실 아닌 것 같아. 자, 건조기 사다기 기본 옵션이. 옵션이 굉장히 좋네요. 사실 신혼이면 가전제품 살 거 진짜 많잖아. 너무 많지. 지금 돈이 얼마나 세이브된 거예요? 오늘은 진짜 세이브 어마어마하게 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음은 이 공간 바꾸고 이 공간입니다. 아. 자, 와. 자, 방이 있어요. 아무것도. 앞에 보이냐? 북한산 또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옷방으로 사용하시면 어떨까? 옷이 많으시면은 장을 짜셔가지고 드레스룸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열어보죠. 아, 너무 좋아. 호텔식이야. 포인트들이 블랙 컬러인 게 너무 세련된 느낌. 어우, 예쁘다. 공간을 싹 다 봤어요. 너무 좋아요. 이제 가면 되나요? 아니죠. 계단이 있어요. 저는 이 네. 계단에 이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살짝 이 코너링이 되게 꺾여 있잖아요. 꺾여 있고 이 펜스가 이렇게 흰색깔도 있고 또 매력적이죠. 너무 예뻐요. 와, 이런 공간이 있어? 성공! 우와! 신혼의 로망 아닙니까? 이 다락방 같은 거. 자, 올라갑니다. 5층. 보세요. 별 볼 수 있어, 별 볼 수 있어. 뭐예요? 꿈꾸는 다락방 우와! 같아. 자, 꿈꾸는 다락 같죠? 저는 복층이 좀 답답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되게 넓기도 하고 창도 두 개나 있고 이러니까 답답하지가 않네요, 전혀. 그리고 재택근무 하신다 했잖아요. 네, 그 공간을 여기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택근무할 공간이 필요해. 신혼부부라면 다툴 일도 굉장히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잠시라도 좀 떨어져 있는 이런 공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공간이네. 네. 위에 뭐가 내려왔습니다. 자, 공트 공트. 지윤아, 이거 빨래 냄새나 저거 빨리 거두라니까. 아니, 내가 빨래 담당이고 오빠가 건조기 담당이잖아. 아니, 그거 너 빨래 하는 김에 그거 다 하면 안 돼. 내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 내가 다 하잖아. 뭔 소리야, 분리수거 내가 하는데. 나도 맨날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나도 힘든데. 아, 오빠만 이래? 나도 이래. 내가 너보다 5만 원 더 벌잖아. 아, 나는 근데 보너스까지 하면 10만 원 더 벌어. 너 이거 새 전화 아니야? 새 전화. 디테일합니다, 디테일해요. 새 전화. 우리 잠깐 시간 좀 갖자. 나가. 나 위에서 생각 좀 할게. 생각 정리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죠. 쿵쿵거리지 마. 뭐야. 야, 여기 참 잘한다. 아, 진짜 안 맞는다니까.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한 것도 없네. 바로 그렇지. 이게 신혼이야. 이게 신혼이야. 이게 신혼이야. 아니에요. 놀라겠어. 네. 생각 많이 해봤는데 나도 잘한 건 없는 것 같아. 내가 5만 원 더 번다고 우쭐거렸던 것도 미안하고. 그래, 사과할 때 미안할 때 미안하다 표현해야 돼. 다신 싸우지 말자. 그깟 5만 원 때문에. 사랑해, 지윤아. 한다. 난 진짜 하지 마. 안 한 지 좀 됐잖아. 어색해서 그래. 벌써 5년째야, 우리. 5년째라고? 사과! 아, 재밌다, 재밌어. 너무 화내서 집에서 꿀잠 잤습니다. 자, 북한산 쇼팡스 최종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두 개, 화장실 한 개, 그리고 활용도 높은 복층 공간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의류 관리기, 인덕션 다 드립니다. 그리고 예비 아내 직장까지는 대중교통 약 40분이고요. 예비 남편 직장까지는 약 50분입니다. 북한산 쇼팡스의 가격은요? 가격은! 전세가 2억 5천만 원. 야! 나이스! 성입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2억 5천.
추천이에요. 하즈 하즈 북한산 쇼빵. 아 일단은 둘 사람의 다 중간 지점에 위치해 준다는 거죠. 좋았어. 신용이야. 맞아요. 옵션이 많아서. 그래. 옵션이 원하시는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일단 북한산. 아 이유가 있어.